주의 보혈의 역사가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은 하 목사님 추모 주간으로 보냈습니다. 오늘 8월 2일이 하 목사님 소천하신 지 4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4년 동안 또 동일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을 붙들고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은 새벽기도 때 하 목사님 말씀을 다시 들었고요. 또 지난 수요일은 하 목사님 기념관과 채플 개관 예배가 있었습니다. 기념관이 아름답게 완공이 되었는데 그 용인 양지의 비전 빌리지 안에 건립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까운 곳에 있는데 여러분 또 자녀들과 또 여러분이 시간을 내셔서 한번 방문해 보시고 그곳에서 새롭게 말씀을 듣고 또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공간입니다. 주님 말씀 듣고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신문을 보시고 그 내용에 대한 것들 또 사진 보셔서 여러분 한 번씩 방문하시고 또 귀한 회복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비전 헌금 주간입니다. 이번 비전 헌금은 저희 교회가 사랑으로 섬기는 그 구제 봉사 사역에 쓰이게 됩니다. 독거 노인과 많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저희들이 나아가길 원하는데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우리가 다른 사람 또 연약한 자를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클리 포커스를 보시면 아우리치 여름 사역 남아있는 일정들이 있습니다. 오늘 또 국내외 11개 팀이 지금 해외 9개 국내 2개 팀이 지금도 사역하고 있습니다. 또 휴가 기간 중에 출타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안전하게 모든 사역과 또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그리고 아우리치 팀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해주시도록 계속 중보 기도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위클리 포커스에 보시면 주차 안내 그 공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셔서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또 우리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잘 지시대로 여러분들이 질서를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귀한 사랑을 받은 자로 주의 말씀으로 변화되며 우리의 변화된 삶, 구원받은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언제나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배려하고 자기만 더 많이 가지려 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이런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한다고 한들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일 먼저 시작은 남을 위한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봉사하는 삶, 구제하는 삶, 베푸는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는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녀는 그 아버지의 부모님의 모습을 습관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이 사랑하고 베푸는 그리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것이라면 우리 안에 그 모습이 당연히 드러나는 것이 드러나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남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이기주의의 삶이 아니라 이타주의의 삶입니다. 이러한 삶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삶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남을 위해 살아야 하는 남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사랑으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요한일서 3장의 가장 앞부분에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그 사랑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큰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 중에 하나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와 같이 될 것이라고, 그리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운데 이런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땅에 살면서 그 소망을 바라보며 달려갈 때 이 땅 가운데 올바른 행실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그 모습 그대로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에게 속한 자는 그렇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있는지 모르는지 그냥 처음 바로 심겨졌다 할지라도 그 씨는 자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범죄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런 삶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반면에 마귀에게 속한 자, 어둠에 속한 자는 범죄하는 인간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장 10절에서 이 마지막 부분에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올바른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행위로, 그의 삶을 통해서 입증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의를 행하느냐 죄를 행하느냐에 따라 그가 어떤 신앙인이고 그의 정체성이 무엇인가가 증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그냥 단순한 고백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우리가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죄를 짓는 것, 그 소극적인 단계를 넘어서서 더 적극적인 단계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이것인데 곧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자에게 속해 자기 동생을 죽인 가인처럼 되지 말아야 합니다. 대체 왜 가인이 동생을 죽였습니까? 그것은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동생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라는 명령은 전혀 새로운 명령이 아닙니다. 태초부터 있었던 것이고 어느 시대 누구에게나 강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계명입니다. 요한은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위험성을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 증거하고 있습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중요성을 또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벨을 죽인 가인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창세기 4장에 있는 내용이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가인이 안색이 변하고 분노하고 아벨을 들판에서 죽인 것입니다. 시기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자기의 욕심으로 보호하고 칭찬하고 격려해야 될 동생을 죽인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가인의 행동은 사랑의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악한 마귀에게 속한 것이고 가인이 어디에 속했는지를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악한 자에게 속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악한 행동은 마귀가 좋아하는 특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하고 아벨이 행했던 의인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에게 분노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적대적인 감정을 자극하는 것이죠. 그러한 감정으로 때로 해하거나 죽이는 행동이 드러나게 됩니다. 계속해서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더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자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살인자는 누구든지 그 안에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세상은 어둠에 속한 본질, 그 미움을 가지고 빛에 속한 그리스도인을 미워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예수 이름 때문에, 의를 행하는 것 때문에, 정직과 거룩을 지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할 때 우리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아, 내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굳게 서서 그 사랑을 마땅히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 있는 자인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완료형,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구원받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는 말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시제를 잘 살펴서 읽어야 합니다. 먼저 일어난 사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진 이 일은 과거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난 후의 상태가 곧 형제를 사랑하는 것, 우리에게 지속되는 일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계명에 있는 형제를 사랑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읽으면 안 되는 것이고, 이 말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면 그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삶의, 구원받은 자의 삶의 증거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의 증거가 나타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며 산다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의 증거이고 구원의 열매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거꾸로, 역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현재의 삶 가운데 형제를 사랑하는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그 일이 곧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일이 나에게 해당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삶의 증거가, 그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이 세상의 본질, 바로 죽음에 있는 사람들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사랑이 없는 것,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좀 전에 읽은 것을 말씀을 보면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는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합니다. 이런 살인자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그 마음 가운데 시기심이 일어났고 비교하는 마음이 일어났고 그 안에 미움이 있을 때 그가 그 살인을 시행했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우리보다 더 잘나고 더 인기가 있고 더 사랑한 사람, 사랑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 시기심과 비교하는 마음과 미움이 있다면 우리는 속히 그곳에서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살인자다. 영원한 생명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결정적인 표시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고 이 사랑에 대해서 언급할 때 이 단어를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 아가페라는 단어를 모두 다 잘 압니다. 이것은 감성적인 이 감정의 단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천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다. 요한은 아가페 사랑의 결정적인 본보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온전히 송두리째 내어주신 분입니다. 또 이 사랑은 십자가 사건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사랑이 온전히 드러난 것은 오직 십자가 위에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그 사랑이 우리 믿는 자들의 본이 되고 사랑과 생명의 절대적인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본은 우리가 보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목숨을 내놓는 것이 마땅합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갖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나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그 사람 안에 사람의 사랑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자녀들이여,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냥 어떤 종류의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삶과 행동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세상에는 바로 이 사랑의 결핍으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필요하는 사랑, 우리의 관심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보고도 내가 외면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한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받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때 이 사랑의 진실성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으로 증명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면 내 주변에서 사랑이 필요한 자, 사랑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베풀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없지만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근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부리셔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신 것처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주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그렇게 도전합니다. 사실은 우리의 지금 상태로 보면 우리의 생명까지 내어놓고 사랑하기는 너무나 부담스럽고 할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려는 결정적인 사랑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과 함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헌신적인 그 사랑을 실천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아가페적인 사랑의 실천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하고 그 복음이 이렇다고 증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말은 말과 혀로도 사랑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감정을 갖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경험하는 대로 실제로 생활 속에 실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함과 진실함은 이론이 아닌 실체를 가진 구체적인 행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한다 하는 행위와는 완전히 구별되는 정말 실체가 있는 진실함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온 마음과 시간을 들여서 제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에 헌신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말뿐만 아니라 작은 유지 하나라도 치우고 돕고 화단을 가꾸는 그런 숨기는 그 사랑, 그것이 정말 진실한 사랑의 모습의 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에 사랑의 행위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서부터 예수님의 말씀에서부터 모든 서신서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것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당연히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구원 얻은 이후에 삶이 있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도전합니다. 이런 내용을 야고보서에도 동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매일 먹을 양식도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에게 잘 가라 따뜻하게 지내고 배불리 먹으라고 말하며 육신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실천이 없는 사랑은 거짓입니다. 사랑이 없는 신앙은 거짓입니다. 그 사랑의 실천은 또한 진실한 것이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은밀한 가운데 순수한 마음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연히 한 소설책을 읽었습니다. 책 제목은 오베라는 남자, 이 책 제목이 이것입니다. 이 스웨덴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작가가 이 소설을 쓰고 요즘 굉장히 그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더라고요. 저는 어떤 책인지 모르고 우연히 접하게 돼서 읽었는데, 이것은 뭐 믿음에 관한 책도 아니고 완전히 세상 가볍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읽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책을 읽은 이 감동과 어떤 유쾌한 마음으로 좀 정리가 된 부분이 있고, 아, 이 책에 대한 정리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 주인공은 자기 아내를 굉장히 사랑하는, 자기 아내 말만 듣고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남자입니다. 평생을 아내랑 같이 살았는데 그 사이에 슬픈 어려운 일도 겪었습니다. 교통사고로 태아도 잃고 신혼 때, 그리고 장애인의 아내를 이렇게 계속 평생 사랑하며 산 사람입니다. 근데 소설에는 아내가 이미 세상을 떠난 이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상을 떠났는데 늘 아내의 생각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이죠. 근데 이 주인공은 굉장히 괴팍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이 짧은 사람입니다. 사람과 같이 이야기하기 싫어하고 대답 예스 아니면 노 야단만 치고 온 동네일 간섭하고 자기 원칙을 지키는, 그래서 공무원도 싫어하고 잘 차려 입은 사람도 싫어하고 외제차 타는 사람도 싫어하고 국수주의 같은 그 배타적인 모든 사람이 다 도망가고 만나기 싫어하고 아니 싫어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 이 사람이 자기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이제 이 땅의 모든 일을 다 정리하고 깨끗이 정리하고 깔끔하게 이 땅을 떠나려고 준비합니다. 그 이야기가 매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 땅을 떠나려고 계획한 대로 시행을 하면 꼭 방해꾼이 오는 거예요. 못하게. 그런데 이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이라서 그 문제를 두고는 못 죽을 것 같아서 다시 그 문제 해결하고 그럼 내일 또 다른 계획, 또 다른 계획. 그러면서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이 이웃에 이방인이 다시 들어옵니다. 이란 사람이 왔는데 이 스웨덴에 이란 사람이 와서 사는데 굉장히 이방 사람은 연약한 사람이겠죠. 그 사람과 많은 부딪힘이 있고 또 이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마음 가운데 이 사람 마음 가운데
기본적으로 따뜻함이 있더라고요. 사랑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을 감동케 하고, 책을 보면 그 삶의 사람의 모습은 변하지 않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사람 마음 가운데 있는 따뜻함이 많은 사람을 감동을 주고 변화시키고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사람과의 대인관계가 좋으냐, 그것을 넘어서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따뜻한 사랑이 있느냐,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체험한 사람이라면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스스로에게 묻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에게 묻고 자기 아내라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봐서 배고픈 사람 먹여주고, 집 없는 사람 재워주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표시나지 않고 누구도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줄 몰랐는데 다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유쾌하고 따뜻한지. 이 세상의 변화는 요란한 소리로 다 오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은밀한 곳에 행하는 그 사랑의 실천으로 이 땅은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은 궁핍한 이웃,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그들의 마음을 닫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이웃 사랑의 행위에 대해서 언급한 후에 이 정말 실제적인 사랑을 실천할 때 그냥 그것을 베푸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관련한 유익이 있다고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랑, 그 계명인 사랑을 실천함으로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게 될 뿐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확신이 생기고, 그리고 그 계명대로 행함으로 우리의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풍성한 기도 응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2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행해야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혹시 우리 마음에 가책을 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우리 마음에 가책받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된 사랑은 우리 신앙에 확신을 줍니다.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풍성한 기도의 응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확신은 단순히 어떤 지식을 획득하는 것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삶에 확신이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마땅히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행해야 하는데, 그런 삶을, 진정한 삶을 살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은 확신이 없습니다. 늘 찜찜하고 불안하죠. 그리고 우리를 참수하는 자의 고발이 있습니다. 마귀는 계속 우리를 참수합니다. 너 그렇게밖에 못했지 않느냐, 너 형편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못했지 않느냐, 우리에게 계속 고발합니다. 우리가 삶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그러면 우리 인생은 계속 갈팡질팡합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는 소위 종교적인 지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혹은 신앙을 붙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삶에 대해서 근본적인 확신이 없다면 이 확신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의 확신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바칠 때 우리는 내가 진리에 속한 사람이구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삶의 모습 그 증거를 드러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구나, 분명한 진리에 속한 것임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확신처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를 해도 확신을 가지고 하는 말, 그리고 확신 없이 하는 말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확신이 있을 때는 어떤 삶의 역경에 부딪혀도 흔들리지 않고 굳세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확신 있는 사람이 열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으로 분명히 우리가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 마음에는 가책을 받는 일이 없게 되고 주님 안에 평안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응답의 풍성한, 여러분 왜 기도응답이 안 되냐면 하나님 뜻대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한 자가 구하는 그 기도는 분명하게 응답이 될 것입니다. 그 기도응답의 풍성함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23절 24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압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힙니다. 그 계명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계명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에게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이고 그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 그분의 뜻에,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해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어떤 특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과의 참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사랑의 주님과 정말 깊은 교제를 하며 사랑의 체험을, 그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계명의 그 완성인 사랑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할 때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이상의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진실하게 서로 사랑함으로 확신 있게 살고 기도응답을 받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정말 주의 말씀대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함으로 그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받은 은혜대로, 주의 계명대로 우리가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주의 자녀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